아빠 생겨요. 그래? 나도 우리 진솔이 아빠 해주고 싶은데 아저씨가 아빠 해주면 안 될까? 네? 아저씨는 진솔이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데? 근데 우리 엄마가 아저씨 싫어해요. 아저씨 우리 엄마랑 싸웠어요? 아, 아저씨가 엄마한테 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래. 그럼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빌고 하예요. 그래. 근데 대신 엄마한테 아저씨 여기 온 거 비밀이다. 응, 약속. 약속. 야, 그래도 오랜만에 공장 가서 장씨 할아버지도 보고 공장 사람들도 보고 오니까 기분이 좋다, 야. 근데 갑자기 공장 같이 가자는 것도 그렇고 너 오늘 무슨 일 있었어? 공장에서도 표정이 좀 그렇던데? 일은 무슨... 에헤이, 거참. 야, 이 정진봉 도사둔 속일 생각하지 말고 어서 말해봐봐. 실은 나 아까 장난기 만났어. 어? 어쩐지. 야, 그 죽일인가 대체 뭐래디? 어떻게 알았는지 진솔이가 자기 애라는 건지 알고 있더라고. 어? 아니, 어떻게? 야, 너 니네 시험방아 또 떠들고 다닌 거 아니야? 저기, 진봉아, 민 변호사한테 그 접근금지 신청인가 뭔가 할 수 있나 알아봐줄 수 있어? 어? 아, 그래, 맞다. 야, 그런 방법이 있었네. 야, 말 나온 김에 내가 당장 가서 만나보고 올게. 야, 넌 걱정하지 말고 차 대표랑 애들이랑 예쁘게 살 생각만 해. 너 좋은 일만 생각하는 거 그게 백일홍 장기잖아. 맞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그치, 진봉아? 그치, 롱아? 무슨 얘기들 하길래 이렇게 재밌어요? 어, 차 대표 왔네. 우리가 차 대표 욕 좀 하고 있었는데 귀 좀 간지럽지 않았어요? 제 욕이요? 네. 저 이롱이 좀 얼렁얼렁 데려가요. 제 원성이 아주 자자하던데요. 야. 야, 나 민 변호사 사무실 갔다 올게. 저, 둘이 성토 대회 좀 해. 저 그럼 이따 왔어요. 진봉 씨한테 정말 그랬단 말이죠? 아, 농담인 거 알면서 왜 그래요? 뭐 어쨌든 좋아요. 안 그래도 나도 그 얘기하러 온 거니까. 예식콜 알아봤어요. 전에 펜션 가고 의뢰한 선배가 아주 근사한 레스토랑을 갖고 있는데 거기 좀 빌려 쓰고 싶다고 얘기해놨어요. 괜찮죠? 저기 승표 씨, 우리 너무 서두르지 말아요. 진봉 씨에게 못 들었어요? 나도 빨리 같이 있고 싶어요. 아, 이 책상 우리 진솔이 거죠? 예. 아, 참, 내일 시간 돼요? 다른 게 아니고 진솔이 생일이거든요. 그래요? 일찍 좀 얘기해 주지. 진솔이 선물 뭐로 할까요? 아, 선물은 벌써 이 책상 했잖아요. 그냥 집에 와서 같이 저녁 먹어요. 아, 그래도 진솔이 뭐 주는지 말해봐요. 아빠로서 그 정도는 알아야죠. 진솔이는 칭찬받는 거 좋아해요. 또 방울토마토 키우는 것도 좋아하고 얼마 전까진 농부가 된다고 하더니 요즘에 태권도 배우면서부턴 꿈이 글쎄 금메달리스트래요. 점심 줄 골리알이 괜찮았지? 예, 맛있었어요. 제가 대접해드려야 하는 건데 어머니께 맨날 얻어만 먹네요. 앞으로도 기회 많은데 뭐. 근데 아까 식당에서도 그렇고 아영이 얼굴이 형 헬쓱해 보이네? 어디 아픈 거야? 아, 아프긴요. 아니에요. 우리 승표 때문에 그래? 엄마한테 들었어. 승표 녀석 그 애 딸린 여자랑 살집 구해서 인테리어니 어쩌니 하는 거 보고 아영이 마음이 좀 흔들렸다면서? 솔직히 신경이 안 쓰인다면 거짓말이죠. 그깟 소꿉장난 얼마든지 해보라 그래. 내가 그 집 장남기라는 그 애 아빠 시켜서 싹 다시 뜯어놓으라고 했으니까 아영이는 걱정 마. 네? 차 대표도 알아요? 곧 알게 되겠지. 저도 이제 현실을 직시하지 않겠어? 차 대표가 그 집에 정성을 많이 들인 모양이던데 그렇게까지 하시는 건 좀... 우리 아영이가 마음이 약하네. 집은 꽤 괜찮은 모양이던데 아영이가 새로 인테리어 싹 했어. 승표랑 신혼집으로 꾸며보는 건 어때? 아니요, 싫어요. 차 대표 그 집에 있으면 백일홍 씨 계속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런가?
그럼 그 집 아예 처분하고 새로 구하지 뭐. 요새 대왕에서 새로 지은 그 주상복합이 있던데 로얄층으로 승표 숙박한테 알아봐달라고 할게. 집만 구한다고 차 대표 맘이 하루아침에 바뀌겠어요? 그런 걱정하지 마. 장남기 그 사람이 백일홍 그 여자랑 다시 합치겠다고 작정한 모양이던데 승표도 별 수 있겠어? 진철아. 야, 태권도 많이 배웠어? 네, 아저씨, 우리 새 집 잘 있어요? 그럼. 참, 진솔이 내일 생일이라며. 뭐 갖고 싶어? 책가방이요. 언니들 전 예쁜 가방 갖고 싶어요. 맞다. 우리 진솔이 곧 학교 가지? 좋아, 아저씨가 예쁜 가방 사줄게. 아까 남기 아저씨도 왔다 갔는데. 남기 아저씨가 왜? 나 보고 싶어서요. 남기 아저씨도 우리 아빠 하고 싶대요. 우리 엄마한테 이 얘기 비밀이에요. 아이고. 아니요, 다시는 안 볼 것 좀 그렇게 하고 가시더니 그새 제가 보고 싶어졌나 보죠? 저기요, 김치국도 너무 마시면 체하니까 그만 마셔요. 오늘은 당당히 의뢰인으로 찾아온 거니까. 그래요? 30분에 5만 원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예? 아니, 대한민국 최저승률 변호사라면서 뭐가 그렇게 비싸요? 비싸긴요. 제가 진봉 씨 얼굴 봐가지고 특별히 파격 특가로 해드리는 건데. 아, 뭐 까짓 거 좋아요. 대신 똑바로 말해줘요. 무지 중요한 일이니까. 걱정 마세요. 제가 이래봬도요, 필드에선 대한민국 최고 변호사니까. 뭔데? 저기, 이건 제 친구 얘긴데요. 친구라면 그 백일홍 사장님이요? 예? 아니에요. 아, 뭐 내 친구가 뭐 이런 개밖에 없는 줄 아나? 아, 대학교 때 친구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아니지, 뭘 그렇게 흥분하고 그러십니까? 예? 아, 뭐 어쨌든 제 대학 친구 얘긴데요. 예. 8년 전에 잠깐 알았던 남자가 그 친구 주변을 돌면서 자기가 애 아빠라고 헛소문을 퍼뜨리면서 집에도 찾아오고 직장에도 찾아와서 막 괴롭히고 그러나 봐요. 저기 그 접근 금지 신청인가 뭔가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괴롭힘 당한 증거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만약인데 말이에요. 그 남자가 진짜 애 아빠라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가능할까요? 그래요? 그 경우에는 적금 금지 신청을 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 남자가 오히려 자기가 친아빠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친자 확인 소송이라도 걸면 이거 더 큰 낭패 아닙니까? 아자, 아 뭐 씻었다고 다 아빠요? 아 그놈 손 사기꾼에 나쁜 짓 말하고 돌아다니는 불량당이란 말이에요. 아자, 대체 무슨 법이 있다며 정말? 아 내가 만든 법도 아닌데 왜 나한테 화까지 내고 그리 이러십니까? 아 몰라요, 열받으니까 그렇지. 아, 진짜. 혹시 진봉 씨 경우는 아니시죠? 아유, 말을... 미안. 그러면 입조심만... 임팩트가 이렇게 정확해 그래. 누가 물품 대금 안 주겠대요? 가구명장 인수하면 나중에 주면 되잖아요. 당장 거래처마다 물건 가져오라고 전화해요. 아니, 왜 그래? 회사 사정이 그렇게 어려워졌니? 가구명장 인수받으면 다 해결될 거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아 그러다가 가구명장 인수 못하면 너희 회사까지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런 일 없게 해야죠. 아휴 참. 예. 차 대표 마음 안 변하게 단단히 줘요.